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그 사랑에 우리 영혼 내 영혼에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손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두어 새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초의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하늘을 새생명 주소서 철떠나무를 내 주목이 웃소나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르소서 사랑의 은혜 우길 수 있어 오늘의 허족한 그 주실 줄 믿습니다 가로운데 마른 밤 밤이 내리시니 성령의 밤이 주여 살아 주여 내게 나를 감동 내게 떠올라 고귀한 진족아 내게 밝히고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다 그들 같이 내게 이 마음이 영원히 의존해 온종이 살겠어 내 손가락이 지금 흔적이 내 무언의 금강물 내 태워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 나 지금 은혜를 나에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상들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은총이 살렸어 내 영혼에 눈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우리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꿈에 항상 빛나가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떤 문제까지 내게 그만 우방의 물결에 온통이 쌓여서 내 영혼에 그리 살려주어 누군지 엄마를 듣든 내게로 왔어 누군지 목마를 듣든 내게로 왔어 나를 잃는 자 소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소해가 흘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 어른이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 속에 난 흘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불러 영원히
명할 거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가 시작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국적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문화와 이념 사상 상관없이, 이 땅의 빈부 격차, 신분 상관없이, 또 세상에서 어떤 또 학벌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총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린 때로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소원하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금식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주시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데 나한테는 유독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무반응이십니다.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이 사람, 그리고 천국까지 동행했던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세 때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성경은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에녹이 동행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녹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대단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속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는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내용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에녹과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에녹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이 에녹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한 번쯤 대단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오늘 에녹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녹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이 에녹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에녹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며 동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에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에녹은 옮겨오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다 했습니다.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증거 때문에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를 하늘나라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주여 내가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사모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녹처럼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나도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갑니다. 이 에녹에 관해서는 창세기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 성경은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소개합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는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에녹을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에녹이 가지고 있는 기뻐하시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문제를 가져오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여 내가 에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음이 없으며 사망이 없고 시험이 오지 아니하며 질병이 틈타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없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오늘 추운 양의 날씨 속에 이 밤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에녹 같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이라는 원어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을 풀면 유라는 말은 좋은 그리고 기쁜 그리고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겔리온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소식, 뉴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좋은 소식, 좋은 뉴스, 기쁜 소식, 기쁜 뉴스, 복의 소식, 복을 주는 뉴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다면 오늘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앉아서 상대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예수를 안 믿으니 주님 제 대화 속에서 성령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저분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에게 우리 주님의 심장,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뜻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과연 자기 전 시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이분들은 전도에 미쳐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반드시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늘 예수를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과연 내게 임하셨다면 내 입에서 참지 못하는 소리가 터져나갑니다. 바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란 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것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가정 구원시키십시오. 그런데 이곳을 구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에녹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욱신거리고 상처투성이에 온몸이 쓰라립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 이 감옥에서 이 처절한 고통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부탁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감옥 안에 내가 갇혀있지만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나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생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울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칼끝이 목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오직 주님의 목적. 이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전도의 불같은 뜨거운 사명이 꺼질 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러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보다 먼저 그 의와 그 날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먼저 그 의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분에게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구하여도 이루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오늘 이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그 결과 말씀을 들었던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전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우리 구주와 하나님께서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넣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자가 되셔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는 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범사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이 다 다릅니다. 목사부터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 3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용어는 어디서 사용됐냐면 로마 시대 때 군단 병력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3천 명에서 6천 명의 군사를
개선할 때 내교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군단 병력을 사용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 몸속에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3천마리에서 6천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주님 만났더니 주님께서 군대 귀신 그냥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내쫓아 세살 때에 이 군대 귀신 들어갔던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났더니 구원받고 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가서 오늘 이 사람이 겪었던 일을,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며 악한 영에게 잡혔던 너를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으니 너는 집에 돌아가서 너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한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는 악한 영에 잡혀서 세상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사망 권세는 물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가족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때에 단순한 안부 정도가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세상 잡담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집안이 구원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렸을 뿐 아니라 성경을 강조하기를 마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열 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열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 개의 도시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에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능력 있는 복음주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 일곱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일곱 가지 축복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이 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 죽고 사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고 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나면서 다리를 전혀 서지 못하던 이 사람 불구자가 베드로 요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능이 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은 누가 전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전도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겪었던 체험적인 신앙, 내가 참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보세요. 당신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원 받고 천국 갑시다. 오늘 이러한 간단한 말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오늘 전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전도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증인이란 말은 주님이 증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사실 앞에 내가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오고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에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이야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해.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한 해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업장, 직장, 가정마다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섯 번째는 따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며 내 모든 행동이 주님의 행동,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을 계속 거듭하는 이 민족을 우리가 가장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민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민족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은혜가 충만한 나라, 모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내가 전도에 힘썼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에 돌아갈 때 받는 면류관입니다.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많은 성도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꾼이 처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주님 일꾼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내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세요.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이 땅 떠날 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가 이 민족이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예수 보혈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보혈. 이것은 곧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크신 역사, 크신 능력이, 전도하시는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